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이라는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3장. 솔로몬 왕 만세. 사람들이 크게 소리쳤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인 다윗 왕의 교훈을 잘 지켰어요. 솔로몬은 기브리온이라는 곳에서 1,000마리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무엇인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려주겠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기뻐하셨어요. 부자가 되거나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자도 되게 해주고 하나님을 따르고 살면 오래오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부하지 않는 복도 같이 주셨어요. 하루는 두 엄마가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이건 내 아기예요. 한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거 제 아기예요.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여기 둘다 싸우고 있네요.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우리는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둘다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밤새 한 아기가 죽게 되자 내 아기랑 바꿔놓았어요.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웠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솔로몬 왕이 말했어요. 여봐라, 여기 칼을 가져오너라. 신하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왕의 명령대로 칼을 가져왔어요.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왕은 명령을 내렸어요. 안 돼요.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는 마음이 아팠어요. 차라리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한 엄마가 엉엉 울며 말했어요. 좋아요.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기를 죽이지 말아라.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한 엄마에게 아기를 주어라. 진짜 엄마는 아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왕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왕은 진짜 지혜로우시네. 재판하는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놀라며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하는 왕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 존경하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백성들이 이웃 나라와 평화롭게 지내며 행복하게 살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집. 열왕기 4, 5장에서 8장. 솔로몬 왕이 무엇 하는 거지?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거라네.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아마 매우 아름답게 지어질 것 걸세. 사투리스네. 걸세. 두로의 왕 하림은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의 친구였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가장 좋은 나무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하람 왕에게 성전을 지을 좋은 나무를 부탁했어요. 하람 왕은 가장 좋은 나무를 솔로몬에게 주는 대신 두로의 백성들을 위한 식량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10만 명의 사람들을 히람 왕에게 보내서 나무를 잘라오도록 하였어요. 솔로몬 왕은 산에서도 돌을 깎는 사람 8명을 주었어요. 깎은 돌을 옮겨오는 사람도 7만 명이나 되었어요. 성전인지는 기술자들도 돕고 사람들도 한 3천 명이 넘었어요. 솔로몬 왕은 그들에게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크고 고운 돌을 깎기로 했어요. 집을 지을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데쓸 돌을 다듬었어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놋을 가지고 일했어요. 성전 안쪽을 금으로 하고 입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천을 가지고 왔어요. 성전 안쪽을 금으로 입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을 가지고 일했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어요. 성전은 아주 크고 아름다웠어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용했던 성전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겨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마치자 하나님의 성전 아니야?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어요. 네, 오늘은 제가 무슨 일을 제가 이 이야기를 갖고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 이런 이야기 갖고 한번 지어볼게요. 다음번에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랑 이야기할 거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얘는 솔로몬이에요. 하고 얘는 아기. 얘네들은 엄마예요.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와와 랄랄라 하나님, 저는 지혜를 갖고 싶어요. 예, 하나님.
오냐, 오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감사합니다. 더더더. 이건 정말 내 약이라니깐요. 아니, 이건 나 약이라고. 아니, 이건 제 약이에요. 이건 내 약이라고. 내 약이, 자기, 나, 와! 이거 신화를 하나 좀 정해야겠다. 얘가 신화입니다. 네, 왜요? 아기를 봐. 제 아기가 죽었는데 아기를 바꿔놨어요. 아니에요. 얘가 바꿔놨어요. 가래가 전화라. 빨리 가져와. 칼 가져왔습니다. 참 이상하게 생긴 칼이었구나. 아이,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라. 안 돼요, 안 돼요. 아기를 그냥 저 여자에게 주세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하지요. 잠깐.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에게 아기를 주어라. 됐어요. 가봐. 아기, 나의 아기. 감사합니다. 잠시 해놓으시네요. 저기 도망가시는 거 보이시죠? 하여튼 네, 오늘은 제가 솔로몬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얘는 제가 아주 아끼는 거울인데 오늘 왜 솔로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헛똥. 나의 정체는 거울이었다. 제 방이 보이네요. 제 책상이 보이네요. 더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들어온 건가? 여기 사진 있고요. 뭔가 얘가 돋보기 보는 것 같다. 사진 있고요. 타블렛 있고요. 쟤는 타블렛으로 찍어요. 옆은 인형이 개구리가 있네요. 네. 그럼 안녕.